제가 중학생도 이해하는 수능국어 출제 오디오 영상을 올렸어요. 비판이 크게 세 가지 있더라고요. 첫째, 선지삼은 보기와 관련이 없다. 둘째, 유명 강사랑 평권도 이상이 없다 그랬다. 셋째, 학생이 영명인 가능세계에서 선지삼은 거짓이다. 이 각각에 대해서 영상으로 반박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째, 선지삼은 보기와 관련이 없다. 사실 이 비판은 제가 이 중학생도 이해하는 수능국어 출제 오류 이 영상에 엄청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영상을 안 보고 반박을 하니까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제발 그 영상 좀 봐주세요. 자, 두 번째 비판, 유명 강사들이 이상 없다 그랬다. 평권도 이상 없다 그랬다. 알아요. 그런데 저는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근거를 들어서 제시한 거예요. 저도 이 주장을 다시 하기까지 되게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교수님께 자문까지 받고 나서야 다시 이렇게 자신있게 유튜브로 만든 거예요. 정말로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? 라고 느껴지는지 한번 제가 올린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 국어시험 친다는 게 뭐예요? 내 뇌로 글을 읽고 온전히 잘 이해해서 푸는 거잖아요. 그럼 이 문항도 누구 해설이다 뭐다 맹목적으로 쫓는 게 아니라 내 뇌로서 근거들이 타당한지 한번 직접 따져보는 거예요. 그래야 국어 성적도 오를 거예요. 자, 세 번째, 이게 좀 난감해요. 제가 댓글로 질문 답변을 받아보니까 일부 해설 강의나 교재에서 이렇게 해설을 한대요. 학생이 0명인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,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. 요 두 진술이 동시에 거짓이므로 이 선지 3번에서 요 둘 중 하나가 참이라고 한 건 틀렸다. 이렇게 해설을 한대요. 그런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상식적으로도 옳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질문에도 언급된 그 모순관계를 한번 잘 따져볼게요. 자, 먼저 보기에 나온 명제부터 살펴봐요.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.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. 이때 요 문장과 모순관계인 명제가 바로 요거예요. 그리고 이것과 모순관계인 명제가 바로 요거예요. 사실 수학 2 교과서에서 집합과 명제 배운 학생들은 당연히 아는 거죠. 이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수학 시간에도 배웠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중학생일지라도 아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?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?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?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? 이 두 개의 관계가 각각 무슨 관계다?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고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가 거짓이고 이 하나가 거짓이면 이게 참이고 이런 관계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어요. 이 지문에 나온 무슨 관계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 본 거예요. 자, 이거는 동의할 수 있죠? 이걸 부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새로운 논리학 교과서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 해설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살펴볼게요. 학생이 0명일 때 요 두 개가 거짓이라는 그분들의 해설이 맞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런 경우에 뭐가 참이죠? 요것과 모순관계인 요게 참이죠. 왜요? 모순관계니까.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 없으니까 이게 거짓이면 요건 참이에요. 마찬가지로 요게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? 요게 참일 수밖에 없죠. 자, 근데 어떻다 그랬어요? 학생이 0명일 때 두 개가 동시에 거짓이래요. 그러면 요것들이 동시에 참이에요. 요게 거짓이면 요게 참, 요게 거짓이면 요게 참, 둘 다 거짓이면 요게 참. 인정? 인정.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죠. 보기에서 요 두 진술 뭐라 그랬어요? 동시에 참일 수 없다며. 맞아요? 그러니까 학생 0명일 때 이게 둘 다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보기가 잘못됐다, 보기가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학생 0명일 때 이 두 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근데 보기도 잘못됐어, 이 문제 출제 오류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면 그분들은 일관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요 문항엔 아무 문제가 없고 학생 0명일 때 요 두 개가 거짓이므로 선지삼은 틀렸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영상 한번 되돌려 보세요. 이 모순 개념은 시험에 곧잘 나오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이번 기회에 질문도 다시 보고 제 설명도 다시 들으면서 완전히 한번 이해해 보세요. 하여튼 이런 이유로 저는 선지삼이 복수 정답이거나 아니면 출제 오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세 가지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. 사실 요 앞에 첫 번째 두 가지는 저번 영상에서 다 반박을 해놓은 건데 보지를 않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그냥 강조한 거고요. 그 세 번째 해설대로라면 보기가 오류다, 문제 출제 오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. 혹 이 문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이 있다면 앞서 제가 올린 두 가지 영상, 중학생도 이해하는 수능국어 출제 오류 그리고 학생이 0명인 가능세계 요 두 영상을 싹 숙지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미 제가 다 말한 내용을 또 댓글로 쓸 순 없잖아요.